순천 양대 천안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5월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된 순천 양대 천안병원은 법정 기준에 맞춰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확충했고, 최근 현장 실사를 거쳐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최종 지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는 물론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거점병원의 역할을 합니다.